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근데 네. 이 사람이 100% 퓨어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공갈, 협박, 회유, 약도 보이고. 그리고 해필 타겟이 됐어. 나는 공사 쳤다고 봐. 아차하는 순간에 구렁텅이로 빠진 거지.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가 또 나타났다. 헤어진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믿기 있는 비방술을 다룬 운플러스가 여섯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서울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연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인과응보란 말이 결국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결국은 치러야 끝나는 게 인과응보잖아. 네. 자기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간 막 하던 행동들이 네. 나한테 거대한 바위로 막 와갖고 내 운명 자체를 부숴버릴 수가 있지. 그래요? 그게 운명이 된 거지 뭐. 우연히 세 번 겹치면 필연이 되거든? 네. 정말이야. 아, 그래요? 사람들이 전보러 올 때, 저는요, 뭐, 운세 자체가요, 그렇대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선택의 문제야. 내 운명이 만약에 바람을 많이 펴야 되는 운명이라고 해서, 네. 꼭 그 운명대로 바람피라는 답은 없어. 당연하지.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내 운명을 핑계 삼아. 아, 핑계. 그냥 바람을 계속 핀 거야. 난 그렇게 봐. 알겠습니다. 자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선택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지 75년에 3월 2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네. 네. 이씨 참 많죠? 3월 2일생입니다.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분이신거든요. 남자. 선생님은 사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오시니까 요까지만 알려드려 볼게요. 잘생기고 네. 얼굴이 길고 네. 네. 목소리가 좋네요. 그리고 굉장히 상위급 클래스예요. 어떤 게 상위급 클래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무명으로 좀 있다가 서른 하나 둘에 어느 날 일약 스타덤이 됐거든? 네. 나는 결혼하고서 이 사람이 이름 났다고 생각해. 아. 아니면 첫애를 임신했거나 네. 첫애를 낳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스타덤에 올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인을 잘 만난 거지. 처복이 있다. 그렇지. 아. 아주 상위급이거든? 네. 근데 추락하고 있잖아. 왜요? 무너졌잖아. 이유가 뭐예요? 어떤 안 좋은 이슈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근데 네. 이 사람이 100% 퓨어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정말이에요? 시끄러운 게 100%는 다 아니야. 내가 볼 때. 네. 이게 한 사람을 두고 만약에 5만 명이 한마디씩 하면 이 사람은 금방 쓰러져서 죽어. 죽을 수도 있겠냐. 그럼. 아, 살이 될 수 있겠다. 당연하지. 그 살이라는 게 화살 살자야. 아, 몰랐어요. 말이 살이야. 네. 이게 원래는 한 올 가을이나 내년쯤 살짝 지나갈 수도 있는 운이었는데. 네. 이상하게 갑자기 우당탕탕 터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식음을 전폐하고 있네. 어떻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비밀들이 보이세요? 공갈, 협박, 회유, 약도 보이고. 아, 정말이에요? 근데 약은 네. 그렇게 미친 듯이 막 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주장할지도 몰라. 처음에 모르고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색잡기가 좋아. 재밌잖아. 그리고 그냥 자기는 늙어가는데 막 젊은 애들이 막 오빠 이러면서 쓰러지고 막. 네. 쫙 세워놓고 너 옆에 앉아 이러면서 돈 쫙 뿌리고 그럼 얼마나 기분 좋냐. 저 그 얘기를 이게 아니 그냥 만에 하나 그렇다는 거야. 아, 네, 그냥 네.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쫙 세워놓고 너 옆에 앉아 누나한테 술 따러 그러고 애썼어 막 이러고 수표 탁탁 주고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아, 날라가죠. 입장 바꿔놓고 남자가 여유도 있고 돈도 있어. 네. 그리고 앞으로 잘 나갈 일이 쭉 줄 서 있어. 네. 이 사람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젠틀하게 행동을 잘 해야 되겠지, 대외적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도 피로감도 있고
공허감도 있을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렇지. 그리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바쁘게 살지? 이런 마음도 난 있을 거라고 봐. 네. 그리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 아, 남자도? 그럼. 막 미친 듯이 앞을 보고 달려와서 네. 지금 너무 좋거든? 네. 그랬는데도 이 사람도 뭔가 허무하지, 내가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 물론 위치는 좋아졌으나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 놀고 막 이쁜 애들하고 놀고 또 후배들하고 놀고 그러면 재밌잖아. 재밌죠. 한 번도 안 할 순 있지만 한 번 맛을 봐서 한 번에 끝낼 수는 없는 거야. 무엇이 됐든. 네. 콜라도 그렇잖아. 커피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믹스 커피 맛있었거든. 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엔 초이스가 맛있었는데 요새는 웬걸 원두 커피 맛있어야 되고 산미가 없어야 되고 샷을 추가해야 되고 점점 사람이 욕망이 높아지는 거야. 네, 업그레이드. 점점 더더더 그래. 더, 더. 점점 더. 네. 더 많이. 네. 더 자극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폐가 망신하고 있잖아. 이 사람도 그 어떤 끈을 놓친 거지, 살짝. 그래도 잘 관리해왔어. 근데 어떠한, 뭐, 어떠한 누구의 뭐, 중간에 뭐, 그런데, 개입이 있나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네.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애들이 있잖아. 어떤 분? 아니, 말을 하자면, 법에서, 네. 쟤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보내는데, 쟤는 예의 주시해야 돼. 이런, 어떤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돼. 네네. 근데 이게 백로가 막 될라 그러다가 지금 메추리로 전락했어. 메추리로? 어어. 까마귀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 까마귀들 노는 그룹에 아이 나는 꼿꼿하니까 그런데 안 휩쓸려. 처음엔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지. 누구나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분위기가 막 조성되면 최고라 그러고 막 멋있다 그러고 막 진짜 막 재밌는데 이거 한 번만 해보라 그러고 그러면 피디님 콜라 먹고 먹었는데 이따가 피곤하면 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턱 쏘는 그 맛 또 생각나요. 당연하지. 난 5분에 하나씩 먹고 싶어. 당만 없으면. 처음에는 그냥 자기의 분수를 지키려고 그냥. 그리고 애초에 잘생겼어.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아. 그리고 여자도 완전 좋아해. 밝혀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남성성이 좋거든? 네. 남성성이 좋아. 네. 그러니까 여자가 늘 부족하지. 그리고 네. 여자를 설사 밝히지 않아도 네. 어느 순간 내가 늙어가는데 심심하고 우울하잖아. 근데 어린애랑 자고 놀고 꼭 잠자리만이 아니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 당연하지. 젊은에 살만 만지고 손만 만져도 얼마나 탄력있고 좋냐. 쫀득쫀득하면서. 찹쌀떡 못지같아. 그럼.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꼭 뭔가 너무 막 계략이 있고 막 거기에 막 환장병이 걸 이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 젊었을 때보다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자기 나이는 이제 쓰러져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회복하고 싶은 거야. 나의 남성성도 확인해보고 싶고.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약간 갱년기나 그런 것과 같이 아차하는 순간에 구렁텅이로 빠진 거지. 아. 그거를 길게 지속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런데 씻을 수 없는 함정 아닌 함정에 빠진 거지. 앞으로 이분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네. 예언하시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3년 이상 힘들겠네요. 한 3, 4년 지나면 워낙 이 사람이 기분이 기본이 탄탄하니까 네. 뭐 얼굴을 내밀 수 있을진 몰라도 지금 같은 명성이 어려워. 회복이 좀 더뎌. 그렇군요. 그리고 해필 타겟이 됐어.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됐을까요? 아니 그냥 이 사람이 여러 중에서 그냥 뽑힌 것 뿐이야. 이분이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꽃 같은 뱀한테 물렸어요? 꽃 같은 뱀이라기보다 작업하는 여자한테 잘못 걸린 거지. 작업하는 여자? 공사치는 여자. 아, 걸린 난 거야? 그렇게 보여. 공사친 거예요? 어. 뭘 보고? 돈?
돈도 있고 어. 명예도 있고 이 사람이 놀러 갈 때 혼자만 가겠냐고. 아 대동? 어 이름난 사람하고 같이 가고 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공사 치울 수 있고. 아 어? 피라미드. 아 피. 새끼가 새끼를 까는 거잖아. 우리도 손님 보고 나면 그분이 점잘 본다고 딴 사람 막 소개하고. 네 영업사원 되고 소개시켜주잖아. 어어. 새끼 치는 거야. 뭐 걸렸. 나는 공사 쳤다고 봐. 공사 치다 걸렸군요. 화류계에서는 네. 너 이 사람 돈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 오빠 잘해서 너 어렵다 그러고 내가 애초에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 얼마 받으면 몇 프로 다 줘라. 이렇게 되잖아. 이 사람이 결코 순진한 사람이 아닌데 네. 걸린 거지. 세상. 아니 이 사람을 두둔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올해 운이 나빠요. 작년 올 내년까지 진짜 죽을 운이에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운이야. 내가 관뚜껑 열고 들어가냐 병원에 가냐 어디 갇히냐 아니면 여러 인간들의 말 속에 갇히냐. 말도 감옥이야. 말이 감옥. 어. 아, 저 이 PD 진짜 있잖아. 아, 못됐어. 나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EPD를 공격한다고 생각해봐. 감옥에 안 가도 그 감옥이야 밖에 나올 수 있어? 모든 거 다 끊고 SNS도 안 하고. 아 그러네요. 그럼요.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지. 네 말에 살이 있다는 말. 그렇죠. 이선균 씨 사주였거든요. 그래 목소리가 동굴이야. 물론 약도 하고 뭐 그랬어. 그런데 조금 타겟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니까 이슈 몰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된 건 사실이야. GD가 나와서 그랬잖아. 뭐라고?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 건들거리면서 자기는 아. 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갔잖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